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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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no. 안녕하세요, 밀짜미 식주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가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키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 주간 또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카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일단은 쇼핑몰에도 저희가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쇼핑몰은 할인 적용률이 조금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키미드가 공식적으로는 요번 주까지 여러분 선주문 받고 있거든요. 네. 빨리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장이 되면요, 또 생산도 조금 더 늦어지게 돼요. 또 우리가 이거를 생산하는 동안 이 샘플이 아쉽게도 또 생산처로 네, 중국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여튼 한 주간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최대한 이번 주까지 또 마감할 수 있게 여러분 서둘러 주세요. 자, 올여름이 무지하게 더웠던 것만큼 여러분들 가을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가을 버튼을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바로 또 우리 이 예쁜 티미드백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을 버튼, 바로 스커트인데요. 자, 제가 입고 있는 이 트렌치코트 칼라, 네, 베이지 칼라입니다. 뭐 트렌드를 뭐 떠나서 이 칼라는 가을이면 항상 또 떠오르는 칼라죠. 그리고 아더 칼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더 칼라는 바로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무난한 두 칼라 스커트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혼용률이 뭐였죠? 소재는 폴리 70에 레이온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분이지만 우리 함량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입기에 진짜로 좋은, 또 이렇게 약간의 무게감이 있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네, 스커트인데요. 자, 스커트는 이제 앞에 이렇게 턱이 있고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맞추림이 있어요. 네, 가까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이즈의 여유가 조금 있는 네, 그런 프리 사이즈고요. 한 66에서 66 반 정도까지 가능한 네, 그런 스커트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거랑 정말 찰떡인 네, 버간디 셔츠 오늘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자, 히든 셔츠라는 스타일은 달라요. 꼭 같이 매칭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버간디 셔츠입니다. 뭐 올가을 지금 여기저기서 버간디가 너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이지와의 어떤 스타일링이 너무 럭셔리해 보여요. 너무 뭐랄까요? 유니크해 보이고 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이 버간디 셔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든 셔츠랑은 약간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커프스도 조금 넓고 또 스냅도 이렇게 노출된 거고요. 칼라도 약간 더 길게 빠진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빼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옆에 팀도 상당히 깊은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약간 집어넣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묶으셔도 이렇게 귀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더 칼라는 이렇게 화이트 블랙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든보다는 약간은 더 슬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팀이 더 깊고 커프스 더 넓고 칼라도 더 넓고 깁니다. 그래서 칼라 부분도 이렇게 쌍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손이 더 간, 디자인적으로 또 손이 더 간데, 일단 저는 이 버간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히든은 여러분 완전 베이직한 기본, 제가 히든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히든은 완전 기본 핏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또 턱이 있는 주름 스타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히든은 저는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이 버간디 칼라, 이게 지금 올가을을 또 대표하는 칼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버간디 픽하시면 진짜로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나 카멜 슬랙스나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티밋백, 이 티밋백이 희한하게 되게 영해요. 영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티밋백과 이렇게 입으시면 또 두 손 자유롭게, 그리고 또 아예 빼고 드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끈과 같이 이렇게 드셔도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히든 셔츠 블루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히든 셔츠는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만큼 기본 아이템, 이제 정말 선선해졌기 때문에 긴팔 셔츠 필요하시잖아요, 기본. 근데 이 히든 셔츠 블루 지금 이 베이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같이 입었거든요. 이렇게 버간디랑 핏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넉넉한, 이것도 기본 핏이지만 버간디 셔츠가 약간 더 슬림해서 입었을 때 느낌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핏 차이는 조금 있고요. 어쨌든 올가을의 셔츠 컬러는 이 블루와 버간디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또 이런 베이지 버튼들하고 잘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미드를 조금 이렇게 클러스로 네, 이렇게 캐주얼하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스커트인데 제가 그레이 지금 입어봤거든요. 지금 블루 셔츠와의 매칭을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렸고 지금 이렇게 블루 셔츠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간디와 블루 지금
베이지 버튼하고도 또 그레이 버튼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컬러하고 그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화이트는 사실은 조금 빤한 너무 기본이니까 조금 올 가을에 색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 뭐 블루는 계속적으로 왔던 트렌드고 버간디를 포인트로 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랑 또 블루의 매칭 제가 이렇게 팀미디와 함께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레이 네, 스커트와 버간디 컬러의 이 스타일링입니다. 컬러 너무 잘 어울리죠. 이 그레이하고 또 카멜하고 이 베이지하고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버간디가 올 가을에 또 그레이하고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하고도 잘 어울리는 컬러 베리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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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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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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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니트입니다. 또 우리가 뭐 봄, 겨울, 가을 계속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또 니트잖아요. 근데 이 니트가 너무 독특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언발입니다. 언발. 네. 소매도 네, 사이즈가 달라요. 네. 여기는 그대로 타이트한데 여기는 또 이렇게 네크도 언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크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일반적인 그 언더웨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언더웨어 끈이 보이는 것도 예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더웨어 말고 약간 컬러감이 같다든지 약간 배색이 되는 그런 요즘 브라들 많이 있어요. 끈도 이렇게 그냥 면끈으로 돼 있는 그런 거를 같이 레이어하시면 아니면 브라렛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입으시면 보여도 예쁘거든요. 이게 캐시미어가 5%긴 하지만 어쨌든 캐시미어 함량 때문에 약간 포샤시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울과 나일론이 같이 혼방된 네, 그런 소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방향도 약간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식서 방향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가로로 돼 있는 니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립도 아주 짧게 돼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니트인데 자 이렇게 우울이지만 네크가 시원하기 때문에 지금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선할 때 산성할 때 여기 네크를 드러내시고 뭐 주얼리 이렇게 레이어 하셔가지고 팀이랑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자라 홈에서 구입한 클로그 그래서 클로그가 이렇게 밑에 바닥이 콜크나 네 또 스웨이드 뭐 이렇게 우드 이런 걸로 지금 얘 콜크로 돼 있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신발인데 그래서 지금 딱 스타킹 안 신고 이렇게 싹스랑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기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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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이제 소재 이제 아더칼라 아더칼라는 이렇게 세 가지 총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림 또 베이지 핑크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톤온톤 컬러들 지금 너무 다 페일톤의 예쁜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뭘 입어도 지금 뭐 이 카메라하고도 다 어울릴 것 같고요. 그레이하고도 어울릴 것 같고요. 데님하고도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 입어봤어요. 컬러가 네 컬러가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레이랑 또 이렇게 우리 티미드랑 같이 매칭을 시켰고요. 지금 또 요 베이지 컬러를 바로 이제 클로그 좀 많이 어제 사실 이 슈즈 갖고 싶었는데 잘 어울리 세일하길래 제가 바로 득템을 했어요. 예쁘죠? 이렇게 캐주얼하게 네 트레디셔널한 캐주얼과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무겁지 않게 가볍게 이렇게 낮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요 언발 니트 네 크림 컬러 제가 지금 입었거든요. 자 크림 컬러도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버튼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데님이에요. 제가 이 데님이 마음에 드는 건 약간 빈티지한 디자인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전에 봄에도 제가 유사한 걸 했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더 와이드핏의 이런 빈티지한 요게 이렇게 약간 포켓이 있는 느낌 물론 페이크긴 한데 이런 느낌이 약간 60년대 분위기가 나서 저는 이렇게 또 빈티지한 데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와 아더칼라가 브라운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데님과 함께 지금 저는 미디움을 입었고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거는 데님은 세 가지로 사이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크림 컬러의 언발 니트랑 지금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래서 여성스럽게 지금 위에 니트가 조금 여성스러워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연출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또 가을에 이렇게 톡톡한 데님 또 여전 데님 트렌드로 오고 있으니까 입어보시면 어떨지. 또 데님은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붉은 눈이죠. 그래서 이거는 히든 셔츠. 히든 셔츠가 이렇게 박시해서 지금 저는 항상 약간 뒤로 제낍니다. 그래서 목라인이 조금 더 보이게 약간 셔츠를 뒤로 제껴서 어벙벙하게 보이게 하고 또 이제 선선하니까 굳이 팔 안 걷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픈하셔서 이렇게 그냥 조금 저는 요 데님의 그 길이감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작으신 분들은 더 이제 길이감이 길게 또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발등을 덮으실 것 같고 저처럼 조금 키가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 짧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예쁘거든요. 그래서 신발 이렇게 클로그라는 신발을 또 포인트로 해서 캐주얼하게 티비드와 함께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자 같은 디자인의 데님 자 이거는 이제 브라운이에요. 네,
브라운인데 제가 브라운 컬러가 지금 코듀로이 팬츠밖에 없거든요. 브라운 팬츠가 하나 정도 갖고 싶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에는 브라운 팬츠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페이크 포켓이랑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다금선이 있고요. 지금 브라운이 여러분 핑크랑 아주 잘 어울리는 거 혹시 아세요? 왜냐면 이제 브라운이 옐로우와 레드가 섞여서 만든 컬러이기 때문에 핑크랑도 잘 어울리고요. 레드랑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오파드 네, 그 호피 무늬 컬러가 레드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이 가지고 품고 있는 컬러감들을 꺼내서 매칭을 하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신기하게도 핑크와 브라운이 묘하게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입으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핑크와 브라운을 이렇게 매칭을 해봤거든요.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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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그럼 첫장으로 이제 파이널 인사하면서 제가 브라운, 네, 이 레트로 진하고 같이 또 이렇게 베이지 컬러 매칭했어요. 뭐 톤온 톤은 또 너무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캐주얼하게 또 클로그랑 같이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을 버텀에 또 어울리는 스타일링 해가지고 몇 가지 아이템들을 섞어서 보여드렸거든요. 네, 버간디 컬러의 셔츠도 너무 예뻤죠. 또 이렇게 너 입었을 때 핏은 그 히든 셔츠보다 또 버간디 셔츠라 핏들이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히든 셔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께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아직도 스트라이프 티셔츠 또 레이어링해서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네, 플리츠 밴딩 스커트와 또 이렇게 레트로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니트. 그래서 또 가을하면 또 니트니까 여러분 또 니트 네 컬러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수줍다는 의미의 아주 유니크한 사이즈의 토트백 제가 여러 번 샘플해서 고심해서 네, 만든 자체 브랜드 디자인 생캠 디자인입니다. 네,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네 그 정도 이제 선주문 마감이 되거든요. 2주 정도로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카드도 주문이 있으셔서 여러분 쇼핑몰에도 할인 적용률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네 카드로도 구매하실 수 있게 쇼핑몰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가격은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주문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셔야 되니까 네 빨리 서두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완연히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을에 또 건강하시고 또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여러분 추석 준비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음 주에 건강을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